Story do Gomes.쇼미더고민 시작해보겠습니다. 신림동 재개발구역에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인데요. 근데 이제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 없는 물건이라고 하죠. 또 직접 가보시니까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그래서 세입자가 있는 상태인데 계속해서 이제 보수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곧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이런 경우에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신림동은 이제 크게 1, 2, 3구역으로 재개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신림 1구역이 한 4,200세대 정도 이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가장 규모가 크고 입지가 좋은 곳으로 보시면 되죠. 나머지 2, 3구역 같은 경우에도 각각 이제 1,500세대, 500세대 뭐 이 정도가 공급이 되는데 사실 신림 1구역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고 입지도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대신에 이제 신림 2, 3구역은 굉장히 사업 속도가 빠르죠. 신림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99% 이주가 다 진행이 됐고요. 신림 3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착공 들어가서 23년 5월에 일반 분양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쯤 되면 사실 재개발 사업이 뭐 중단되거나 지연될 리스크 자체가 아예 없다고 보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질문을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신림 1구역 같아요. 그래서 신림 1구역은 최근에 건축심의 통과하고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원래 3,691세대 지으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신동기획 대상지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한 282세대 정도가 늘어나서 4,243세대를 결국에 짓는 걸로 지금 계획이 확정이 됐죠. 그래서 시공사는 여기에 컨소로 되어 있는데 세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GS건설, 현대 엔지니어링, 그리고 DL ENC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컨소로 들어와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이제 신통기획으로 선정이 되면서 프리미엄이 7억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절반 정도가 빠져서 3억 원 후반대 그리고 4억 원 초반대로 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림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신림동 재개발 구역 중에서도 교통이 가장 좋고 입지가 훌륭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2022년 5월에 신림선이 개통이 됐죠. 그러면서 이게 신림 1구역을 역세권 도보권으로 해서 2023년 5월에 서울대 벤처타운역이 개통될 예정이에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강남과 여의도 모두 20분대 이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이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죠. 기존에 이제 신림동 여기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신림역이나 서울대 입구역으로 걸어가는 게 좀 어려워서 사실 입지가 좀 떨어졌었는데 신림선이 이제 개통이 되면 신림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초역세권이 되니까 굉장히 이제 교통이 좋아지겠죠. 또 이제 규모도 1, 2, 3구역을 다 합하면 한 6,000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큰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신림동 재개발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진짜 대대로 무허가 건물이 굉장히 많은 곳이죠. 그래서 신림 1구역 같은 경우에만 보더라도 이제 총 조합원이 여기가 한 2,16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무허가 건물이 한 700세대 정도 가까이 돼요. 다른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이 수십 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실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 그런데 이제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 사실 원칙적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이라서 불법 건축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어떤 분양 자격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사실 이제 불법 건축물을 그냥 용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사실 원칙적으로는 무허가 건물 갖고 계신 분들에게 조합원 입주권 부여를 안 하죠.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아주 오래된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주권을 부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보시려면 신림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시 조례와 그리고 신림 1구역 조합 정관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허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입주권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존재하는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걸 밝혀야 되잖아요. 이거를 밝힐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확실한 거는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을 발급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은 모든 무허가 건물에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청에 가시면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이제 서울시에서 찍어둔 항공사진이나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내역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 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이라는 점을 밝히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 있거나 뭐 항공사진에서 무허가 건물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가보면 그 집 안에 무허가 건물이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상담을 했던 사례로는 굉장히 좋은 이제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인데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에는 그 집 안에 이제 무허가 건물이 있는 걸로 등재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집 안에 무허가 건물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옆집 안에 이제 무허가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허가 건물을 그냥 내가 매수한 거겠거니 하고 그냥 계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옆집 안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 새로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걸 두고 이제 소송까지 가셨던 그런 사례도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이 있는 게 그나마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에도 실사를 좀 빠뜨리시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거래 안 하시는 게 좋긴 한데 만약에 거래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좀 조합원 입주 자격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조합에서는 저희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뭐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드리거나 뭐 입주 자격 자체가 있다라는 점을 밝혀서 입주권을 받았던 사례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선임하셔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좀 애매한 경우이니까.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주권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좀 까다롭긴 한데 전체 매매 가격 자체가 낮아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재개발 구역 내 매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권리가액, 조합원 감정평가액에다가 비례율 곱한 금액이 있거든요. 여기다 프리미엄을 더한 게 결국에 매매가격이 되는데 사실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 감정평가하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권리가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프리미엄만 붙어서 매매가격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매매가 자체가 낮죠. 네, 낮아서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같은 걸 매수하면 이제 감정가만도 몇 억씩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다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면 뭐 보통 이제 10억 넘어가고 뭐 이런 물건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만으로 이제 거래가 되다 보니까 매매가격이 굉장히 낮죠. 근데 대신에 이제 나중에 내가 그 조합원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를 할 거다라고 하면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권리가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나중에 조합에 내셔야 되는 추가 분담금이 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뭐 매매를 하실 거다. 그래서 시세 차익을 보고 뭐 거래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매매 가격이 낮기 때문에 부담이 없겠죠. 그리고 이제 신림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점이 8세형 조합원 분양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으면 원래 제일 작은 평형을 보통 이제 분양을 받게 되는데 권리가액이 낮다 보니까 이제 신림 1구역 같은 경우에는 8세형이 좀 충분해서 조합원 분양,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도 84형을 조합원 분양 받으실 수 있는 게 가능할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장점으로 고려해 보실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그 평형 배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권리가액 순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59형이나 84형은 좀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통 이제 84형 분양받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신림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좀 84형이 넉넉하니까 84형을 좀 노려보실 수도 있겠다.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이제 신림 1구역 같은 경우에는 59형이 조합원 분양가가 한 3억 3천 정도 되고요. 84형은 한 4억 5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무허가 건축물을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지금 프리미엄이 한 4억 정도라고 봤을 때 매매 가격도 사실 뭐 권리가에 거의 없으니까 무허가 건축물은 4억 원대 초반으로 형성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59형 새 아파트를 뭐 7억 원대 중반, 84형 새 아파트는 8억 원대 중반 이 정도에 매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림 1구역 근처에 사실 신축이 없어서 뭐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서울대 입구역 쪽과 비교했을 때 여기 2019년도에 입주한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아파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59형이 지금 9억 원대 매매가 형성하고 있고 84형은 10억 원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서울대 입구역이니까 사실 입지가 더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지금 시세에서 매수하면 사실 여러 가지 비용이나 사업 지원 같은 것들 고려했을 때는 그렇게 큰 투자 수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 최소한 1억 정도는 좀 낮은 가격에 매수하셔야 메리트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